여보세요? 네, 전범재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지금 네. 어디에 계십니까? 네, 막 사전투표 마치고, 제가 사는 갑자기 후보님 귀가 클로즈업이 됐었습니다. 제가 사는 그 시범단지, 안신아파트 앞에 있어요. 아, 아파트 앞에서. 지금 방금 사전투표 마치셨습니까? 네. 아, 투표소 현장은 어떻던가요? 투표소 현장은 좀 전에 투표를 많이 참여하시는 거 같고요. 네. 좀 전에 김부겸 총리도 오셨다 아, 가셨는데 네네. 투표하시고 나오면서 제가 바깥에 있으니까 네. 이러시는 분들이 많죠. 오. 그런데 사실 그 지역 결정이 좀 늦게 되면서 조금 더 시간 확보가 필요했던 거 아니냐 했는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앞서는 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좀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마지막 아마 순간까지 네.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가 새벽 5시부터 네. 밤 12시까지 하루에 한 4만 번, 5만 번 정도 걸을 거예요. 세상에. 제 얼굴 지금 새파랗게 됐잖아요. 예. 제가 여기서 밝히기를 해야 네. 대한민국의 이 중도층과 중산층 예. 건강한 미래를 꿈꾼다는 거, 으흠. 대한민국이 과거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간다는 거, 네.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세상을 예. 만들고 싶어요. 마지막 주사를 가고 싶습니다. 네.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성남 분당갑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이광재 후보 지지율이 49, 죄송합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43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6%포인트 오차범위 안에서의 접전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 보자면 한 표가 아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후보님 만나서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처음에는 나와줘서 고맙다 그런 말씀에 지금은 꼭꼭 이겨달라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정말 당선되면 일을 잘해줘야 돼요. 일을 잘해줘야 돼요. 아마 기존에 대한 실망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꼭 잘해줘요. 이런 예. 당선도 말씀. 중요하지만 당선 이후에 일을 정말 잘해달라. 22대 국회에서 존재감 있게 확실하게 일을 잘해달라. 이런 당부들을 하시더라는 거죠. 네네. 예.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치인이 되지 말고, 귀하고 소주도 먹고 하는 좀 인간적인 아. 정치인이 되자. 친구 같은 정치. 네. 이미지 정치 말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네. 당신 국정 경험이 있지 않냐. 예. 실용주의자니까 정말 일을 잘해달라. 그래서 친구 같은 정치인 해주고 일을 잘해달라. 두 가지 네. 말씀 많으셨네요. 아, 친구 같은 정치인, 그리고 정말 일을 잘하는 유능한 정치인이 돼달라. 이제 이런 당부 말씀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실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성격이 매우 큰 선거이고요. 그리고 사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선거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판 차원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주민들도 그렇지만 지금 그 후보 입장에서도 이런 주민들을 만나면서 좀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주민들이 정권 심판에 대한 마음은 네. 너무 정권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리고 너무 예측 가능성이 너무 없다. 즉흥적이다. 네네. 이런 말이 많고, 클린턴 대통령 선거 때 이런 구호가 있잖아요. 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근데 네. 지금 민생 경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너무 엉뚱한 데 정면 이런 게 정권 심판의 내용 같아요. 네. 자,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지역별 사전 투표율이 공개가 됐는데요. 경기도가 1.9%입니다. 지금 대구가 1.6%로 최저치를 찍었고요. 전남이 3.7%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서울 2.2%인데 경기 1.9. 경기도 어떻게 힘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야죠. 사전투표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자, 대한민국은 이제 희망이 필요합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 축구만 보고 기뻐할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네. 아니, 원래 후보님 저희가 현장에 직접 가서 뵈려고 했는데, 저희가 뭐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만나 뵙지 못했고, 어떻게든 만나 뵈려고 했는데, 오늘 결국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끝으로 유권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뒤로 돌으면요. 네. 여기 벚꽃 보이시죠? 벚꽃 뒤로. 예. 와, 예쁘다. 벚꽃이 보이네요. 조금 네, 이거 카메라 뒤로. 제가 선물로 네. 먹고 싶대요. 네. 저 이번에 제가 유세를 할 때 좀 품격 네. 정치를 하려고 했던 페페라, 파페라 이 자원봉사 네 명이 노래를 했거든요. 올서달리에서 정말 너무 반응했거든요. 파페라 가수들이 함께 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아마추어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반응이 좋고요. 분당 수준에 맞다. 네. 품격 있는 정치를 얘기하시는데 네. 제가 품격 있는 정치를 약속드리고 오늘 이 벚꽃을 제가 선물로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거 분당에 아시는 분 있으면 정말 전화 많이 해주세요. 꼭 이기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꼭 스튜디오에서 다음 주에 당선 인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심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기 분당갑 이광재 후보 만나봤습니다.